스승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에겐 13년 전 회사를 설립할 때 저를 많이 도와준 은인 선배가 있습니다. 지금은 퇴직하여 함께 있지는 않지만 어려울 때 도와준 고마운 마음을 잊지 않기 위하여 가끔 만나 식사도 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그 선배의 말과 행동이 너무 이기적이고 질량이 낮은 것을 느끼게 되어 선배와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스승님, 이럴 경우 과거에 도움받은 것을 생각하여 그 선배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를 정리하고 각자 갈 길을 가는 것이 맞는 것인지 스승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제 어떤 계기가 돼서 그 선배로부터 어떤 그 사업 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고, 또 어떤 물질로서가 아니라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큰 환경을 좀 이렇게 도움받는 경우도 있고, 또 인연으로서 도움받는 경우도 있고, 정말 그 어떤 사업 창업을 할 때 크게 원조를 해줘서, 물질적이든 환경적이든 이렇게 원조해줘서 큰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성장을 했는데, 이제 성장을 하고 나서 계속 만남을 갖고 인연을 맺다 보니까 그 상대가 여러 가지 부족함이 나타남으로써 부담이 밀려온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이 인연을 계속 지속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멀리 하는 게 맞는지 이걸 물은 것 같습니다. 맞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이치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상대에게 은혜를 입거나 도움을 받았을 때 이 도움을 받은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크게 받아들이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었던 좋은 일을 한 것은 내가 잊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저 사람 물질로 도왔든 마음으로 도왔든 내가 어떤 좋은 행을 했을 때 그걸 내 마음속에 담아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내가 한 행은 잊어도 된다. 그리고 가볍게 여겨도 괜찮다. 근데 내가 선배가 됐든 친구가 됐든 지인이 됐든 물질이든 마음이든 환경이든 어떤 도움을 받았을 때 받은 것 크게 느껴야 되며 감사로 느껴야 되며 은혜로 느껴야 된다. 그리고 그걸 진정 내가 은혜로 받았다면 또 마음속에 의리도 지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냥 과거에 은혜 받은 거 관계없이 에라 모르겠다. 나는 지금 저 사람이 피곤하고 실망스러우니까 닥쳐버려야 돼. 끝내야 돼. 예? 그냥 나한테 득되지 않으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득되지 않으니까 지금은 멀리 해야 돼. 끝내야 돼. 포기해야 돼. 이런 관념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 내가 진정 저 사람을 은인이라고 생각했고 덕을 봤다고 생각했고 감사함을 느꼈다면은 그 사람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살펴줄 줄 알고 내가 잘 이렇게 품어줄 줄도 알고 이끌어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야 될 건 상대가 너무 질량 낮은 짓을 하고 부족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거기에 매달려서 시간 낭비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이 사람한테 도움을 받았다면, 은혜를 느꼈다면 그 의리를 생각해서 이 사람이 부족할 때는 부족함을 깨우쳐주기도 하고 좋은 말을 해주기도 하고 잘 이끌어주는 것이 그 사람한테 은혜를 갚는 거예요. 돈으로 꼭 갚아줘야 은혜를 갚는 게 아니고, 저 사람이 이기적이고 행함이 부족하고 못난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진정 감사함을 느꼈다면 당신이 그러면 안 된다. 선배라도, 후배라도, 친구라도 그러면 안 되는 이치를 하나하나 깨우쳐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저 사람을 성장시켜주는 노력, 내가 잘 품어주면서 이끌어주는 노력, 이게 진정으로 은혜를 갚는 것이다.
이런 노력을 하는 게 맞고 이런 노력을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상대가 너무 저질량이라서 못 받아주고 못난 행동을 하고 너무 이렇게 바닥치는 행동을 하면 그때는 그 사람한테 매달리면서 시간 낭비하는 게 그 사람을 돕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보세요. 내려놓고 그 사람이 또 배신감 느낀다고 욕할 수도 있으니까 한 번 만나서 이렇게 정중하게 식사를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해 바쁘고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자주 만날 수 없으니 자주 못 만나더라도 이해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을 하고 그 사람의 모든 행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 사람 만나는 시간이나 인연 만드는 시간들 그리고 연락 주고받는 것들을 계속 내려놓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러면 자연적 멀어집니다. 멀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저 사람한테 받은 질량이 있다면 이 질량을 다른 쪽으로 득되게 잘 써주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한테 계속 매달려 있는 게 득되는 게 아니에요. 도움 주는 것도 아니야. 은혜를 갚는 것도 아니야. 조금 내려놓고 내가 그 질량을 더 빛나게 써서 그 에너지로서 이 사람을 득되게 해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두 번째로 이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람은 은혜를 입었을 때, 도움을 받았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항상 그 은혜를 그 상대에게만 내가 보답을 해야 갚는다고 생각하는 관념을 갖는데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3쿠션으로 이렇게 돌고 내가 그 역할을 바르게 하면 은혜를 갚는 또 역할이 됩니다. 이 사람한테 1억을 보조받아서 내가 사업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이 사람 은혜와 감사함도 느껴야 되지만 내가 1억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크게 사업을 일으켜서 도움을 받았다면 이 시너지를 내가 또 어려운 사람한테 잘 써서 득되게 인생을 살아서 그 에너지로서 이 사람을 보람되게 해주는 거죠. 내가 바르게 성공해서 바르게 많은 사람을 이끌어주고 많은 사람한테 도움을 주어서 이 사람이 나에게 에너지로서 물질적으로서 도움 준 그 에너지를 잘 바르게 써서 득되게 도와주는 거란 얘기입니다. 즉 내가 빛나게 모든 사람에게 어떤 큰 빛나는 일을 행하면 그 공답은 처음 태초에 나를 도와준 분한테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1억을 지원받아가지고 사업을 일으켰는데 이걸 일으킨 다음에 이기적으로 나만 위해서 쓰고 소도둑놈 같은 마음으로 쓰고 나만 위해서 쓴다면 이 은혜를 갚는 게 아니다. 이 질량을 잘 만인에게 득되게 바르게 써준다면 이 또한 이 사람한테 은혜를 갚는 역할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입었을 때 1차적으로 그 물질이든 환경이든 마음이든 그 은혜를 크게 생각해야 되며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며 잊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직접적으로 갚을 수 있는 조건이면 직접적으로 갚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물질을 1억 갚았다고 해서 계산이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을 했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건 1차원적인 생각이에요.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주 내가 빚더미에 앉아있고 사업이 망했고 정말 때거리를 걱정할 때 어떤 분이 나를 믿고 1억을 투자해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1억으로 사업이 불가침을 나가지고 성공을 했어.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1억을 이자 쳐서 딱 갚았어. 그러면 계산 끝난 게 아니다. 머리 짧은 분들은 이러면 계산 딱 끝난 걸로 생각해. 그게 아니다.
이자 쳐서 1억을 갚았다 하더라도 계산 끝난 게 아니고 영원히 그 감사함과 은혜는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크게 빛나게 성장을 하면 1억 빚은 갚아주지만 내가 언젠가라도 이 사람이 어렵거나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되고 또 이 은혜로운 마음을 평생 잊지 않는 마음으로 인연을 잘 가꿔가는 것도 중요하고 좀 전에 질문처럼 질량이 너무 모자랄 때는 내가 그 인연 시간을 좀 내려놓고 다른 방법으로 돕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것이 이 사람한테 의리를 바르게 지키는 것이 되고 상생으로서 도움이 된다. 근데 이분이 한때 도움은 받았지만 너무 질량 차이가 나서 안 통하는데 거기에 매달려서 질질질 끌려간다. 맨날 밥 사주고 맨날 시간 내주고 맨날 전화 통화하고 질질 끌려간다. 이 또한 이분을 돕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쁜 습만 키울 뿐이지. 깨우쳐 주는 데까지 깨우쳐 줘서 도움을 주고 그게 통하지 않을 때는 딱 내려놓고 다른 쪽으로 내가 빛나게 살아서 이 사람을 돕도록 하는 게 더 바른 방법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이런 원리를 알아서 도움받았을 때 은혜를 느꼈을 때 덕을 보았을 때 그 감사함으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으로 내 마음속에 영혼 속에 간직하면서 늘 그 의리를 지켜나가면서 은혜를 갖는 노력도 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 내가 인생을 빛나게 살아서 그 은혜를 갖는 노력을 하는 게 훌륭한 생각이란 뜻입니다.